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뭐니뭐 해도 이제 FOMC, 7월 FOMC 얘기가 될 텐데요. 이번 달 들어서도 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열리게 되는 미국의 이제 7월 FOMC를 통해서 아, 금리가 어느 정도 폭으로 인상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기존에는 이제 0.75%포인트 인상이 지금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아, 1%대까지 울트라 스텝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뭐 전망도 있긴 하지만 아, 그 부분은 일단 0.75%포인트 이상이 한 70% 정도 가까이 확률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보다 인상이 된다 그러면 아, 시장은 예상했던 부분들로 일단은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완화가 되면서 국내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아, 움직임이 좀 아,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정부에서 아,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좀 발표하면서 아, 25년까지 약 340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아, 반도체 분야에 이제 투자를 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아, 국내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아, 그런 업체들의 자립화율을 현재 30%대에서 50%대까지 확대할 것을 좀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국내 기술주들이 FOMC 회의에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회사를 아, 두 기업 이제 선발을 봐서 좀 아, 관심을 가져보자 합니다. 네, 7월 FOMC 이후에 기술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 그러면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예,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일단은 향후 수요가 많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한번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아,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FCBGA 관련된 분야인데요. 작년과 올해 이제 삼성전기와 LG이노텍에서 각각 1조 9천억 원, 1조 4천억 정도를 동시에 이제 투자를 이제 결정을 하면서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목을 많이 받고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래 먹거리로 일단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FCBGA 같은 경우는 PC나 서버 등의 반도체 칩을 메인 기판과 연결하는 그런 이제 반도체용 기판인데요. 주로 PC나 네트워크 등의 CPU, GPU 등에 사용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차 등 전장 부분에도 수요가 확장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로운 먹거리로 점 찍었던 삼성전기가 일단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도 나름 이제 선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난 계약 흐름을 보게 되면 애플의 이제 M2 프로세스에 이제 기판을 공급을 하고 테슬라향에도 전기차용 카메라 모듈을 약 최대 5조 원대에 계약을 하는 등 일단은 향후 이제 성장세에 상당히 뛰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FCBGA 관련된 성장성도 상당히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삼성전기를 일단은 뽑아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소부장 업체인데 이 역시도 FCBGA 관련된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장비 개발을 SK 하이닉스 등과 같이 국제 과제를 수행하는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요. 앞서 이제 그 계획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기가 이제 서버용 FCBGA를 3분기에 이제 시생산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기판 제작이 필수적인 진공 오토 라미네이터를 일단은 지금 개발을 해서 초도 물량을 하반기 내에 납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관련 회사가 앞서 말씀드렸던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진공 오토 라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반도체 이제 달성 전략에 자립화율을 목표로 확대하는 데에도 부합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외로 말씀을 드리면 피아토니의 100% 지분 보유중인 인터벨류를 통해서 올해 하반기에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레메디가 일단은 이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 나녹스와 LG전자 등의 투자를 받은 유망 업체인데요. 이런 지분 보유 관련해서도 일단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 최근에는 또한 5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으로 주가 부행에도 좀 많이 신경 쓰고 있어서 일단은 뭐 소부장 업체로서 피아트론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FOMC 이후에 기술주로서 FCBJ에 관련된 삼성전기 피아트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단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삼성전기와 비아트론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